도로 한가운데 병원, 이발소, 야구장, 반려동물 공원이 있는 곳. 바로 장거리 운전으로 지쳤을 때 쉬어가는 곳,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휴게소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화장실을 이탈리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청결 유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주식인 빵의 종류와 커피, 과일 등 먹거리가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 가까운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일본에서는 휴게소를 복합상업시설로 만들고 있는데요.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소, 이즈 무라노에키를 만들어 지역 특산품 등 약 2,000점의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웨이 워커 잡지를 통해 이들의 추천하는 휴게소를 소개해 이용객들에게 홍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휴게소는 어떨까요?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1호 휴게소를 문을 연 추풍령 휴게소. 당시에는 간단한 간식과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만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아지며 휴게소도 늘고 다양한 간식과 휴게시설 등 즐길거리가 많아졌죠.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휴게소. 이용객들의 시설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오늘 신속 배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하는 신속 배달. 배송 시작합니다. 2019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 연예인의 휴게소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리스트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는데요. 안성휴게소의 소떡소떡, 행성휴게소의 한우국밥, 망향휴게소의 호두과자 등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소개되면서 휴게소 맛집 투어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화장실뿐이었던 휴게소, 편의시설도 꾸준히 늘었는데요. 안성휴게소의 병원, 천안삼거리 휴게소 외 9곳에는 약국이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용 가능하고, 이외에 이발소, 야구장, 오락실 등 이용자들을 위한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진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객이 점점 증가해 하루 약 13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만족도 낮음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236개 중 100개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되어 화장실 청결, 주차시설 이용, 편의성이 불편하다는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개선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 하면 이용객들이 주로 자동차로 이용하는 만큼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 편의성이겠죠? 그러나 열심히 달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면 주차 눈치 게임을 하기 일쑤였는데요. 좁은 주차 공간에 대형차들이 엉켜 움푹이라도 할까 조마조마하고, 초보 운전자에겐 좁은 공간에 주차해야 해서 난이도 최상이었던 휴게소 주차 공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휴게소 내 주차 폭원을 기존 2.5m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주차 공간이 넓어지면 대형차 이용객은 여유있게 주차하고 차에서 타고 내릴 수 있게 되며, 또 소형차와 대형차의 주차 공간을 색깔로 구분해 대형차가 좁은 공간을 주차해 문콕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예정입니다. 현재 68개소에 설치 완료했으며 2030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에 설치하고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확대 검토되어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자동차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관련 편의시설도 늘려갈 계획인데요. 고속도로 진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 IC 설치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전기, 수소차 충전소를 늘려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3년 기준 전기차 충전기는 1,362기가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1,500대로 늘리고, 수소차 충전기도 2025년까지 대용량 6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게소 내 시설도 개선할 계획인데요. 휴게소 시설로 넘어가려면 지나가는 차들과 눈치 싸움을 해야 했던 보행로에도 보행자 전용 동선 제공 및
과속 방지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휴게소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용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구축해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제 대중교통 이용객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또 반려견 양육가구 증가에 발맞춰 반려견 놀이터와 호텔, 더불어 반려동물 편의시설도 늘어난다고 하니 먼 장거리 여행 시 반려동물과 함께 편하게 쉬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휴게소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맛있는 먹거리인데요. 그동안 심야 시간에는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 로고 셰프 추가 도입으로 모든 메뉴가 24시간 주문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고 피로를 쫓기 위해 마시는 커피도 로봇 카페에서 24시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단순히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닌 이용객들의 즐거운 휴게 공간, 변화되어가는 모습 기대되네요.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하셨죠? 이제는 아닙니다. 휴게소 기본 기능 강화에 더해 지역과 함께하는 개방형 휴게소가 조성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3년부터 개방된 덕평, 청읍, 진주 고속도로 휴게소인데요. 국도, 지방도 등 일반 도로에서 휴게소로 도보 진입 가능하여 고속도로 이용객뿐만 아니라 근처 지역 주민들도 휴게소 내 쇼핑몰, 식당, 놀이시설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2024년에도 지역사회 개방형 휴게소를 확대하여 이천, 농공, 강천산, 추풍령, 춘향휴게소 5개 지역 등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을 확보, 관광지 셔틀버스를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휴게소에 유명 커피 전문점과 브랜드 맛집 등을 입점시켜 랜드마크 역할을 할 명품 휴게소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역사회 대표적인 문화관광 허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국토교통부는 휴게소 기본 기능을 강화하면서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휴게시설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